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참 이렇게 뵈니까 우리 특히 총리님 또 우리 실장님 또 많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뵈니까 마음이 기쁘면서 또 한편에서는 국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특히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계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특히 국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어서 국민 다음에는 국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또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국민의 의사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현실이 다수당인 우리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다수 소수를 넘어서서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없는 질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올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어서 우리 전력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에도 지진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것이 이번에 서해안에서도 강도 있는 지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가 깊은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 최대의 근심이 되어서 국가 소멸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언론계 특히 종교계에서 앞장을 서서 저출생 대책에 아주 최전선의 임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은 아기가 나오면은 온 마을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 아기들을 키우고 집안의 자랑이요 마을의 큰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아기 기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또 우리나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아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키우느냐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을 반드시 창안해 내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자식과 특히 손주의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보람을 찾고 있는 저희들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식을 잘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의 전통을 이어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생을 나부터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가정부터 이 문제 해결하는데 만단을 무릅쓰고도
하겠다 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